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경 본부장께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유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전 관련주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대한유판이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유전 부지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2007년부터 2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유전 개발 사업에 진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카자흐스탄 BNG 광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카스피안 선라이즈의 지분은 10.8%가량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자원의 무기화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유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더 새롭게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위기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수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로 비타민 제품이라든지 미용 관련 제품을 공격적으로 이 홍보를 하면서 바로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매출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주력 사업 중 하나가 이 동물 의약품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의 경우는 이 개 척수 손상 그 적응증의 생물학적 제재 품목 허가를 목표로 해서 현재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 이 동물 의약품 사업이 오히려 매출 비중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 쪽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팜의 일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장에 대해서는 소폭 조정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최근에 좀 지지라인을 만들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12,000원대에서 지지라인을 좀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금 추세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월봉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흐름 보시면 워낙에 고점대에서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고 이제는 바닥권을 서서히 다져나가면서 오히려 이평선 자체가 수렴하면서 좀 위로 다시금 방향을 틀어주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이 저렴한 가격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목 대한유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11,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매 전략까지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청원 차장께서 보고 계신 종목 파세코와 이렌시스인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파세코입니다. 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아 덥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파세코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는 창문형 에어컨을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별한 점은 계절 효과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여름이 되면 날이 많이 덥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천장이 되든 또는 거실이 되든 그런 데만 있었는데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창문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이 되든 영업이익이 되든 당기순이익이 되든 단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은 국내에 어느 정도 한정을 지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추후가 되겠죠. 중국이 되든 일본이 되든 해외 쪽에 판로를 개척을 하게 되었을 경우 동사의 창문형 에어컨 판매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기가 아니라 중기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매우 색다른 한 가지 재화가 줄 수 있는 그 파급력이 지금까지 동사의 주가를 최근 4년 동안 7배나 끌어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물론 경쟁사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업계. 지난해였죠. 삼성전자도 창문형 에어컨을 내어놓았는데 아쉽게도 파세코의 판매량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건 브랜드 가치. 예를 들면 우리가 냉장고, 특히 그 중에서도 김치 냉장고라고 하면 LG, 삼성 다 좋지만 아직도 여전히 딤체죠. 딤체. 네. 마찬가지예요.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LG전자 다 만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파세코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파세코를 먼저 두드릴 겁니다. 소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아쉽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소음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기술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나아지게 된다면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재화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너무 높다는 점에서 실적도 그리고 주가도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동사는 이제 지난해부터 캠핑 난로도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족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 캠핑 난로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동사가 그 틈을 노린 거예요. 여름에는 창문형 에어컨, 겨울에는 캠핑 난로. 아마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동사의 실적이 앞으로 쭉 나아진다면 저는 단순하게 주가는 지금 수준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괜찮아요. 주가는 매우 점진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죠. 이게 지금 이러한 차트에는 가파르게 오른 것 같지만 시간이 또 많이 지나면 별 게 아닌 게 될 거예요.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우리가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필수제로서의 역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단기간에 이러한 흐름이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22,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창문형 에어컨, 그렇죠. 뭐 일반 에어컨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실외기도 그렇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파세코에 대한 기업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유파암도 지금 분석해드렸고 이와 함께 삼성전기 그리고 이렌시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